성격 좀 죽여야 돼, 본인은. 성격이요? 저 되게 강, 조용. 조용한 거하고 네. 욱한 게 있어. 아, 네. 그 표정 관리가 안 돼, 어디 직장 가면. 그러다 보면 자꾸 끈기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조금 있어요, 그런 응, 싫으면 또 하기 싫어, 그냥. 것도. 아, 맞아요. 하기 싫은 것 응, 그러면 안 해, 일을. 응, 그렇지 않아? 네. 아, 네.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성격 고쳐야 돼. 남 앞에서 좋은 사람한테는 잘 웃어줘. 응, 근데 나한테 조금 뭔가 한 소리 한 놈한테는 이 웃음이 안 나. 그럼 자꾸 찍혀, 사람들한테. 윗사람한테. 그럼 내가 또 싫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직하니 못하는 것 같아. 돈을 모아 모을 만하면 그쵸. 또 그만뒀고 그돈다 쓰고. 안 그래? 또 씀씀이도 적지도 않아. 아, 맞아요. 응, 많이 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네, 이걸 맞습니다. 줄여야지. 아, 네. 응?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근데 연락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랑 잘 맞는지도 궁금하고. 잘 맞지는 않아. 아, 그래요? 응? 근데 제대로 만난 건 아니래. 네. 응? 몰라, 본인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리고, 몰라, 좀센 여자 만나지 말고, 좀 착한 여자 만나래. 응? 보면 아니, 또, 그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응. 처음에 같이 좀 맞는 것 같아갖고 좀 응. 그래도. 근데 본인은 금방 실증 내잖아. 아, 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잘 응. 저기서 실증 내잖아. 응? 그리고 본인은 빨리 서로 잠자리를 빨리 하면 안 돼. 뭐 어떤 거요? 잠자리를 빨리 하면 안 돼. 아, 네. 그냥 본인이 약해. 잠자리에서. 알고는 있죠? 응? 그럼 여자가 실망할 수 있어. 응?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자한테 집착하지 마. 본인은 관심을 보이는 건데, 잘못 보면 그게 집착이야. 본인은 확인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뭐해? 어디야? 네, 맞아요. 그거 계속 물어보긴 해요. 응? 근데 궁금한 것도 있고, 저게 어디 가서 뭐 하나? 머릿속에 오만대만 게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상대 여자들이 괜히 싫어, 그러면. 그러니까 연애를 길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좀 고치고. 응? 그리고 허리 언제 다쳤었어? 아니요, 허리가 다친 적은 없는데 그 응. 일을 오래 해서 그런가? 그 응. 운전 지게차 운전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왜냐면 허리가 별로 좋지는 않아. 아, 그래요? 그러고 장도 많이 안 좋고. 네, 맞아요. 장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본인은 식성이 되게 급해, 먹는 습성이. 맞아요. 엄청 급해요. 그리고 많이 먹어. 예. 요즘은 별로 안 먹고 있긴 한데. 살 많이 쪘어. 얘는 기본 가닥이 있거든, 본인이.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관리하고. 그리고 지게차 말고 좀 다른 전문적인 거좀 배우고 싶은 거 없어? 지금은 아직은 없어요. 지게차만 오래 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만 계속 할 거야? 중장비 아니요, 같은 거? 그건 또 아니죠. 또 다른 것도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거좀 도전 좀 해보래. 아, 요때 아니면 또 못하잖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응? 그래서 좀큰 차도 몰아보면, 왜냐면 차든지 뭐 그런 거하고 본인하고 잘 맞아. 아, 그래요? 응. 사업하러 가지 말고. 아, 네, 사업은 생각도 안 합니다. 본인은 못해. 아, 네. 응? 그, 그러고. 혹시, 그게, 이것도 알아봐 주실 뭐? 있나? 그, 결혼 같은 건 언제쯤 할수 있는지. 결혼? 네. 본인 올 내년까지는 없어. 내년이요? 응. 아, 네네. 응. 뭐 빠르면 내년 가을에 귀인 하나는 있어. 좋은 사람 아, 하나 들어와. 그래요? 그래서 몰라, 본인은 4년 뒤에 결혼해야 제일 좋대. 4년 뒤에요? 오래 지나가니까 3년 뒤야. 3년 뒤에요? 응? 그래야지 아이고, 본인하고 잘 맞아. 근데 내잖아. 근데 여자를 만나면 너무 내가 다 공개하려고 하지 말고. 응? 내가 다 쓰지 말고. 응? 본인은 기마이파란 말이야.
그럼 나만 없잖아, 맨날 헤어지고 나면. 그렇죠. 허무하지 않아? 네, 허무하죠. 엄청 허무하죠. 응, 근데 또 그러고 있잖아, 자꾸. 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응, 나는 없으면서 왜 써? 아, 네. 응? 악기라는 거야, 악기라는 거. 그래야지 진짜 여자 만나고 같이 살때 돈이라도 좀 있지. 그렇죠. 응? 일하면 누가 오겄나, 솔직히. 응? 네, 안 그래도 지금 연락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안 응.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몰라, 기관지 관리 좀 잘하고. 응, 그리고 꼭 알겠습니다. 올해 12월 달, 음력, 그러니까 양력 1월 달에는 어디 남의 상갓집 가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줘, 부모님한테 제사 좀잘 모시라고. 아, 네, 알겠어요. 그래야 자손이 잘 되거든. 아, 근데 좀 네. 서운하대. 근데 제사는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부모님이랑 다 같이. 저희도. 왜냐면 본인은 잘 지내야 돼. 근데 무슨 몰아서 지내는 건지, 명절 때만 지내는 건지. 아니요, 제삿날 있으면 제삿날 또다 지내고 지내? 나오는데. 응? 몇분 지내신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모르지? 응. 그래서 원래 제사가 많은 집이야, 본인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셔야 자손이 잘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걸잘 신경 써서 움직이고.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그냥 그 결혼이랑 연애운이 제일 궁금하세요. 연애는 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